이스타항공 한국어 다음 단계. 아까 115이하였던 것 같은데. 예약번호 예약번호 스킬. 3개월 이상 이렇게? 어? 잘 붙인다고 그 염... 아유 맞춰서 하시면은 게임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옛날에 혹시 코르츠 닌자라고 과일 자르는 게임 아세요? 아, 네, 이렇게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지나가세요. 이거에 8점 이상 하시면은 저희 라이엇에 파는 라이엇 인형 드리고 있어요. 애들이 쿠키를 먹네. 아, 쟤네들 쿠키 먹으니까. 와, PC방이야? 와, 씨. 대박이네. 슈퍼마리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슈퍼마리오 이런 거. 그건 별로. 자, 여기 택시 이런 거 있네. 가격은 외부와 동일하대. 저거야, 정찰대로. 근데 뭔가 냄새도 그렇고 느낌이, 아니 베트남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우와, 황금이다, 황금. 부처님이 영웅화된 부처님이야. 어, 62번 맞아. 아, 맞아. 여기도 반대구나. 버큰카. 월드타운, 그리고 님만의 민. 그냥 좀 걸어서 여행할 거예요. 킹콩, 킹콩. 여기. 아. 토끼. 아. 게이트 쪽인데 여기 야시장도 있다. 야옹. 야옹. 안녕, 애기야. 안녕. 와, 근데 이런 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와. 슈퍼히어로 민지 역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와, 우리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옆에 펍 같은 데 있어서 너무 좋다. 어, 아까 보니까 있더라. 어, 그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고. 신발 신고 들어가나? 와. 우와. 감사합니다. 와우. 근데 우리 여기서 바로 나가는 대로 하지 않았었나? 아, 그거는 다음 숙소. 다음 숙소인가? 와, 여기 문 열면 샤워하는 거 볼 수 있어.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숙소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 딱 있고, 요 바로 옆에 펍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 가서 뭐 간단하게 먹을래 그럼? 오, 음악 공연한다. 공연하셔. 여기 갈래? 여기가 조금 한적하고 좋다, 나는. 그 옆에 여기 그거. 뭐야? 빨래막. 빨래막 하면 돼. 와, 애들 이 고급진 애들이 이렇게. 소프트 드링크도 있네. 스낵. 타이푸드 있다, 타이푸드 있고. 싱하가 뭐지, 싱하? 타이거, 타이거 먹어야겠다, 타이거. 아, 그래? 타이거 말고, 창이 태국 맥주일 거야. 창이나 싱하 여기서 많이 먹어. 그럼 창 먹어봐야겠다. 베트남.
충남보다가 여기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 칠라이를 그리고 저기 외국 사람들 당구 치는 거 존나 분위기 있어. 근데 저 옆은 너무 사람 바글바글해서 좀 그렇긴 했는데 여기 여유롭고 좋다. 110바트 한 4천 얼마 정도? 4천원? 알콜 맛이 센다고? 난 느껴서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알콜이 조금만 있어도 알콜이 누가 젖는 거네. 이게 또 바로 앞에 있네 이게 또. 아 이거 맡겨주는 데야? 아 계속 있는 데도 있어. 가야 돼. 키로에 50바트라는 건가? 당근 안 빼? 어? 당근 안 빼? 당근이 왔냐고? 당근 안 빼냐고? 당근 나 빼냐고? 아까 비싼 게 새우 파타이? 이게 90바트였나? 이거 70. 70바트? 어, 새우가 90이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70. 그래서 닭고기를 시켰어요. 70바트면 2,800원. 와우. 우리나라 파타이랑 많이 다른가? 이 정도도 아니고 맛없지 않고 먹을만해. 맛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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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꼬리 흔들었어. 오! 안녕? 숨었다. 근데 여기 수건에 오줌 묻은 것처럼 노란 게 있어. 어이. 치료 면치 PD입니다. 어제 저희가 저녁 6시 반 비행기로 왔거든요. 근데 한 30분 넘게 연착은 아니고 이제 출발을 못했어요. 순서 대기하느라 비행기 뜨는 거. 그래서 한 30분 좀 넘게 기다렸다가 나라 늦게 출발했는데 도착은 한 20분 일찍 도착했어요. 예상보다.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숙소 오니까 11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내 수화물로 해가지고 차도 두고 공항 리무진 버스 이용해서 왔는데 어우 좋더라고요. 운전 안 하고 오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긴 한데 야 1인당 18,000원 비싸긴 한데 그래도 편하게 잘 왔습니다. 이게, 잠도 자고 그리고 기내 수화물로 하니까 이게 짐 찾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좋았어요. 어제 택시기사님이 너무 이렇게 작업을 거셔가지고 거의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절하셨고 공항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 만에 잘 왔습니다. 또 이 숙소 옆에 바로 또 펍이 있어가지고 집만 놔두고 나가서 간단하게 한잔하고 뻗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비행기 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조식을 먹고 올드타운 시내를 슥 둘러보고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와이프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본 데가 있으니까 졸졸졸 잘 따라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곳 숙소에는 일요일까지 예, 월요일 날 체크아웃을 하고 월요일에는 조금 외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숙소에 있는 시간을 좀 오래 두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있네. 난 여기에 베지터블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야채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 오, 우와. 소세지. 아니 무슨 오믈렛 어쩌고 저쩌고. 아, 원하면 해주신다고. 아, 스크램블 에그이랑 아. 오믈렛이랑.
국이네 그. 조금 먹어볼까? 먹어봐. 뭐지? 파인애플인가?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이니까 간편하게 1차 때리고 잘 먹겠습니다. 여기 맛은 그냥 보통 소소한 예식장 뷔페 느낌? 아 예식장? 확실히 시장 가서 먹어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겁나 맛있게 먹고 있어. 감자국이 너무 맛있는데? 감자국? 네. 계란이랑 고기랑 이거 밥이랑 섞어 먹으니까 맛있네. 그래? 음식이 소소하다고 한 것과 다르게 말이 무색하게 겁나 맛있게 싹 비었어. 이와 이게 툭툭이야? 100바트에 님만의 민으로 갑니다. 마야모야. 아저씨가 120 불렀는데 100으로 깎았어요. 그램으로 그러면 80? 제일 싼 게 81. 네, 이거 제일 쓰니까. 하늘 맑은 거 보소. 그러게, 우기 맞아? 더운데? 우와, 여기가 마야멀. 아, 날씨 너무 좋잖아. 가보자.